최근 국내 유가가 안정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 내수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이것이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크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와 경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반면 중대형급 차는 그렇지 않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기아 모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수 시장에서 모닝이 큰 인기를 받았다. 모닝은 2007년 총 28,40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11월까지 77,059대를 판매해 작년 대비 3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닝은 불황 속의 경차 위력을 과시하려는 듯 11월 7,596대를 판매해 동월 기준 6,502대를 판매한 현대 소나타까지 추월해 16개월 연속 판매 1위의 소나타의 기록을 무너뜨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최고급 또는 고유율을 강조한 모델을 중심으로 모두 10여 종이 넘는 신차를 출시한다. 우선 현대차는 오는 2월 최고급 세단인 바이를 선보인다. 현대차의 최고급 모델이 될 바이는 지난달 미국 어지사로부터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배기량사 6m급과 0m급 타우 엔진을 탑재하며 전장 길이가 약 5000mm를 넘어 국내 최대 크기가 될 전망이다. 또 친환경, 고효율을 강조하는 아반떼 API 하이브리드 모델이 6월경 출시할 예정, 소나타 후속 모델인 푸는 9월, 상반기는 투싼 후속 모델과 투스카니 후속 모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올해 큰 인기를 받은 포르테의 라인업을 내년 9월 하이브리드 모델과 쿠페 모델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포르테에 적용 예정인 1. 6m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 6m급 가솔린 엔진에 터보 차저를 달아 엔진 출력이 약 30% 이상 올라가 3. 0m급 가솔린 엔진 수준이 될 전망이다. 터보 엔진을 현대 EV에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중형 세단, 소나타급, 신차에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EV 엔진 라인업을 가솔린 2. 0리터급 2. 4리터급 3. 5리터급 그리고 1.
6m급 터보 엔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현대차는 1. 6m급 터보 엔진을 초고 성능 가솔린 1. 6 엔진이라고 표기했으며 이를 저배기량으로서 고연비와 고출력을 동시에 실현한 신개념 엔진으로 연비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1. 6m급 터보 엔진의 소나타 후속 모델의 탑재 계획은 아직 미지수지만 이처럼 국산차가 엔진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엔진 개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6월 5+ 부분 변경 모델, 소렌토 후속 모델인 엑셀을 3월 하반기에는 그랜저급 중대형 세단인 비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GM 대우차는 8월 1일 0m급 경차 M300을 출시한다. 작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비트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M300은 불경기인 내수 시장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내년 9월 쌍용차 최초의 모노코크 보디의 LB인 C200을 선보인다. 지난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형태로 처음 공개한 C200은 2. 0m급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175마력을 내며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차기 유럽의 환경 규제인 유로 5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 친환경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르노 삼성은 내년 중반기에 SM3 후속 모델과 12월은 SM5 후속 모델을 각각 출시한다. SM3는 르노의 소형차인 메간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알려졌으며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은 경제성이 우수한 중소형차와 최고급을 내세우는 초대형 세단, 웨건 등이 출시된다. 풀모델 체인지들 SM3 후속 모델을 비롯해 현대 아반떼 API 하이브리드, 기아 포르테, GM 데우라세티 프리미어 등 준중형차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이며 소형 웨건 모델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홍보이사는 실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차량 유지비 부담이 줄고 경제성이 우수한 중소형차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이사는 연료 유지비는 하이브리드 차가 경제적인데 내년에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정부가 개별 소비세 감면과 등록 및 취득세 등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